안녕하세요. 오늘은 팽창 밸브 한번 갈아봤습니다. 팽창 밸브 갈아보면서 노즐도 갈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덴포스 사이에 있는 TE2 그 뭐지? 요 팽창 밸브입니다. 특이하게 T2랑 차이점은 이 이퀄라이징 밸브가 이퀄라이징 라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TE2는 이퀄라이징 라인이 있어요. 기관장님, 이퀄라이징 라인이 뭐예요? 여기 이퀄라이징 라인은 여기 바로 위쪽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 다이아프람 바로 밑에 들어가거든요. 뭐가 들어가는데? 냉매가 들어가요. 그럼 어디 측 냉매가 들어가는데? 감온통에 그 위치한 증발기 출구 쪽에 있는 냉매 가스가 여기 이퀄라이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예, 냉매가 들어가요. 그리고 감온통에 있는 가스가 여기에 들어가고. 하여튼, 저도 요 이퀄라이징 라인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하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라인에 에러가 겁나 많아요. 이 원인은 이제 유불리기가 안 좋거나, 그리고 그 크랭크 챔버 에러를 너무 많이 넣었거나, 또는 유불리기에서 이제 크랭크 챔버로 리턴되는 라인 있잖아요. 그거 잠가놓고 지금 저희 배 문제가 그 리턴 라인을 잠가놓고 당연히 크랭크 오일이 줄어드니까 계속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안에 오일이랑 오일은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오일 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 빼는 거는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팽창 밸브. 그리고 요게 팽창 밸브 입구, 팽창 밸브 출구. 요거는 이제 조절하는 거, 매뉴얼로 조절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에러가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에러가 안 좋은 점이 에러도 언젠가는 얼잖아요. 마이너스 뭐 10도, 마이너스 15도 되면 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어버리면 이 팽창 밸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저는 요번에 이제 바꿔봤어요. 이렇게 팽창 밸브 바꾸고, 여기 노즐. 요거는 필터고, 요게 노즐이에요. 넘버는 3번이에요. 전에 거는 넘버가 2번이었는데, 지금 스페어가 3번밖에 없어가지고, 3번, 4번밖에 없어서 가장 가까운 숫자 3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핀이 있어요. 여기 누르는 게 있거든요. 요 누르는 게, 이제 팽창 밸브에서 그 감온통이 뜨거워지면 이 파워 쪽에 이제 부풀어질 거잖아요. 부풀어지면 핀이 꼭 눌러주면 이쪽에서 냉매가 기화되면서 이제 팽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온통. 감온통은 보통 지금 전에 달려있는 건 여기 달려있어요. 원래 이렇게 달고 싶은데 얘를 저는 취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차해서 쓰려고 지금 테스트 삼아 팽창 밸브를 교차한 거라서 언젠가는 원상 복구시키려고 임의로 좀 달아놨어요. 가장 좋은 거는 상관없지만 요거. 근데 세로도 괜찮긴 괜찮은데 메이커 측에서는 요게 좀 CO2 메이커 측에서는 가로로 좀 설치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싹다 조립하고 돌려봤죠. 자, 요거는 메이커사가 아니고, CO2 메이커사가 아니고, 덴포스에서 해준 거예요. 덴포스에서 해준 거 보니까, 뭐, 수평, 수직 상관없다. 하지만, 요렇게만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상하게 N, NM, NL,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요게 다 이제 그 팽창 밸브의 그 레인지예요, 레인지. 저희 배 같은 경우는 N이라서, 360도 세 바퀴를 풀었어요. 풀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잠근 다음에 세 바퀴를 풀었어요. 자, 여기 풀고 잠그는 거는 여기 보면 이 핀을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얘가 끝까지 다 올라가서 팽창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잠그면 얘가 쭉 내려와서 계속 팽창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 조절 범위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조금만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크게 보면, 레인지라 해서
여기 N, B, M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N은 마이너스 40도에서 10도짜리 팽창 밸브예요. 그래서 저희는 N이라서 아까 말한 때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풀로 잠근 다음에 세 바퀴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즐이에요. 노즐이 0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달려있던 거는 6번. 근데, 기존에 달려있던 거는 2번. 근데 요번에 스페어가 없어서 3번으로 바꿔봤어요. 저도 요 노즐을 바꾼다는 건 오리피스 크기를 바꾼다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도 보고 도면도 봐서, 이 노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기관장 돼도 진짜 모르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돌렸는데, 마이너스 12, 뭐, 14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뭐, 냉각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또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CO2 지금 시스템을 살릴지 되게 머리 아프면서 싸매고 있습니다. 팽창 밸브 잘 얼긴 잘 어는데, 하여튼 잘안 되네요. 오늘 이렇게 팽창 밸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요 기존에 있는 팽창 밸브는 언젠가는 쓰려고 요렇게 묶어뒀어요. 이거 안 묶어두면 요거 캐파 튜브 요게 끊어질까봐 고정 단단히 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팽창 밸브, 덴포스 TE-2 팽창 밸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T2랑 P2는 차이점이 이퀄라이징 라인이 있냐 없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용이 안 돼요. 혼용이 안 되니까 선박에 이제 팽창 밸브 보고 얘가 T인지 T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